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먼저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아,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좀 하나님의 사자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강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큰을 잡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해서 각양각색으로 쓰시고자 일을 하시고자 불러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귀하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많은 어른 또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아, 저보고 이렇게 또 이 설교하면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가능한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단체로 하다 보면 앞에서 그런 사람이 뭐 하면은 그냥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세 번 이상 하는 건 정말 그대로 무척 따릅니다. 그래서 시간 제가 서야되는데 부족하게 양해해 주시고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명자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귀한 우리에게 복된 새로운 비전과 꿈과 비전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동물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날,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날이라는 것이 대의가 있는 것이 다르죠. 돼지가 개가 내일 모레 소풍 가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6.25 기념 성회를 뭐 해야 되겠다. 내가 태어난 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와 같이 6.25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다시 한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태어난 날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여보 여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나? 이 날 몰라? 그러면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근데 아 그날 기억해가지고 꽃다발 가져오고 외식하면 기뻐하고 날이 있어. 내가 태어난 날 인생 살면서 태어난 날이 있지만 좋은 날, 슬픈 날, 괴로운 날 뭐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날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숱한 많은 날들이 있었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날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되었어. 어려움도 고난도 눈물도 슬픔도 변하여 간증이 되어졌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든 날들이 어떠한 것? 간증이 되겠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당시 몰라서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부르셨더니 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과 출세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다가 마음속에 뜨거움을 줘서 야 이게 아니다 내 인생 가장 값진 삶 한 번밖에 없는 단에 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겠느냐 그런 마음 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주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 사표 내고 그리고 바로 제가 1984년 12월에 서울 사당동에 아무도 없이 아내와 단둘이 개척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건물 얻어놓고 물건 하나 만들면서 간판을 만들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날의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돈도 없고 교육도 하나 없었지만 그때는 서민의 마음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조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의 그날보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984년 12월 9일. 아,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날마다 해마다 오는 생일보다도 어떤 것보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내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건축하면서 많은 문제를 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가 해결하면서 왔던 그런 하루하루의 날들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잊고 끝단도 없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잊을 수 없는 귀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날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있겠느냐. 6.1을 잊을 수 없고, 8.15 항공을 잊을 수가 없고, 사별전의 그날을 잊을 수 없고, 이민자와 많은 날을 잊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된 그날을 잊을 수 없겠지만, 6.13 지방선거를 잊을 수 없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잊을 수 없는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많은 그런 날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는 날 잊을 수가 없죠. 구원받는 날. 내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는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언제입니까? 주 나의 죄 다시 쓴. 기쁜 날이 많이 있죠. 월급 받은 날 기쁘고 합격된 날 기쁘고 승리한 날 기쁘지만 러시아 올림픽 게임에서 이제 멕시코와 이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긴다면 그날 또 기쁜 날이 되겠지. 그런데 이런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나 모든 날보다 가장 귀한 날, 가장 좋은 날 바로 내가 제사 받은 날, 구원 받은 그날, 감격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가서 날이 있는데 저는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언젠가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 세상을 떠나는 그날 볼 겁니다. 언젠가 그날 왔을 때에 어디로? 주님께. 어디로? 다시 부활의 그 자리에 차면은 아름다운 역사. 내 생명이 끝나지만 내 생명이 끝나서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이 아니라 참되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내 생명 끝나는 그날 안타까워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식구 나의 그들이 울면서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울면서 숨까지 울겠지만 그러나 잠자는 날이고 다시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잠자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례식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꽁꽁 묶어서 갖다 버리고 시체로 취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체가 아니라 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주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꼭꼭 묶어서 버리면 No! I don't think so!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 것 유교적이고 혼합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민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 시민. 그래서 하늘 시민으로 환송하는 그런 하늘 시민으로 환송의 예식을 하면서
하이데거 따서 성경적 천국 환송 책을 쓰면서 제가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자들이 깨닫고 정말 공감하면서 천국 운동부나 본부를 제가 하면서 식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 되라 바로 우리는 잠자지만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모두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구하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오늘 깨어난 오늘을 맞은 분들은 주무신 거예요 잠잠 근데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오늘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지만 다시 주무실 때의 보랭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신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만 날이십니다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은 그날도 없어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날이 있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도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냐 바로 그날 on that day 바로 그날 그 똑같은 날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 똑같은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바로 on that day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날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다윗이가 바로 승리했던 날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바로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라 다윗이 훌륭하신 것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놀라운 승리의 그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주신 것처럼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날 아름다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케 하신 승리의 그날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탄방에는 우는 사자까지 덤벼들고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했습니다. 네. 날마다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 네.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다윗에게도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 원수가 한둘입니까? 미안하지만 사람들도 원수가 될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함께 돌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때에서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아니 뭐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나를 도와준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어 있을 수 없고 지금도 각 방에서 서로 싸우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이러한 모든 원수가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진심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지만 내가 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날 날마다의 그날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돌아가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어떡합니까? 할 수가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날을 부수지 왕의 권력의 힘과 모든 군사들이고 다윗을 죽이려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손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고 바로 승리하는 구원하는 그날이 있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잘나서? 너 아니죠 다윗이 훌륭해서? 너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너 아니죠 다윗이 돈이 많아서? 너 아니죠 다윗이 지식이 있어서? 너 아니죠 단 하나 다윗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구원할 수 있었던 그날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인물이 잘나서 무엇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 민족 연약합니다
우리나라 연약합니다. 뒤지고 먹고 싸웁니다. 우리 모습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 날, 그 놀란 역사,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주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 어리석은 작은 자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그래도 아버지가 큰형이라고 장남이라고 공부시키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까지 나왔어요. 35년생인데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나왔지만 나는 막내인데 그 당시에 박준희 대통령이 농부 가면은 영농자금 준다고 대학원 가고 농사할 일이나 하라고 그러나 저는 몰래 도망쳐 나와서 서울서 공부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형은 공부시키면서 해줬지만 내가 대학을 합격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술도 시키시면서 누가 너보고 대학 가려는 거야 이런 녀석이 욕을 하면서 나를 때려. 그래서 내가 울면서 도망 나오면서 원적에 가서 완행열차 청량행을 타면서 제가 혼자 오면서 얼마나 울지 몰라 욕을 했어요. 아버지 나쁜 놈. 아버지 나가 되져라. 혼자 막 욕을 했어. 너무너무 억울했어.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리고 완행열차 타고 청량행 오면서 돌아보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글픈지 아버지 나쁜 놈이야. 네가 아버지야? 막 욕하면서 제가 완전 기억을 해. 근데 그 완행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너무 좋겠더라. 그런데 그날조차도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나이에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스프링이 눌리면 더 높이 뛰는 것처럼 나의 억눌린 자가 더 높이 하고 다는 그런 모습 속에 사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머리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간증이죠. 간증이죠. 내가 하시면 네가 잘났지. 근데 나는 연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 나의 재산도 물려주고 없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전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월급처럼 돌아가서 저 개인을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쓰시고 저는 지금도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야. 나의 시선 주님께 향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연약한 그릇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연약한 다윗을 사울이 세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속에서 너는 이게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구체적인 그날 온 내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민족 작고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월계청을 비롯해서 새벽마다 간구하며 이와 같이 믿음으로 보는 우리가 있을지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어보라 내 눈물을 보느라 그 연약한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나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바로 그날 어떤 날 통일의 그날 아멘. 이 민족을 살리는 통일의 그날 그래서 온 민족을 장악하면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제 생명 끝나기 전에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마음껏 북한으로 성교하며 나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한국교회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열려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놀랍게 이루어져서 통일의 그날 다윗이 바로 그날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바로 다윗이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면서 쭉 여호와께 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런 통일의 그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해 하는 그날,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그날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다하기 전에, 우리 생명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날 주셔서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믿어 나갔지만, 우리의 믿음의 간구, 우리의 믿음의 소통에서 이루셔서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날, 통일의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